모르겠어요. 정치나처럼 안 해가지고 다 모르는데. 예. 좀 이거 원주에 있는 데인 같은데? 원주병원에? 오토바이 타지 말지. 아이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여주시 택수심터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택수심터 준공식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야외에서 개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윤광희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공식 행사 진행은 내외빈 소개,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주시 택수심터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상황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시는 이양진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도정의회에 쓰시는 유광국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도정의회에 쓰시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덕 개인택시 여주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건택 거광택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직 여주택시 전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승환 대일운수 노조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네. 예. 뭐 소개드릴 분은 많지만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하여튼 준공식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진 시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되니까 야외 행사라 어떨까 몰랐는데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겨울 날씨인데 따뜻하시죠? 네. 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만덕 개인택시 조합장님, 정건택 거강택시 대표님, 그리고 이홍직 여주 택시 전무님 이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3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여주 시민들의 이제 발이 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걸어 다녔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깨인 사람들이 말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 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했죠. 대표적인 게 몽고에서 지배를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발달돼가지고 자동차, 뭐 열차 이런 운송수단에 의해서 세상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없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택시는 뭘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비교해보면 버스는 이제 정해진 노선을 다니고 있고요. 택시는 그 타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싹 움직여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계신 거죠.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여러분들이 발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쉼터는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이 이제 반듯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집에 가서 쉬실 수도 없고 그냥 모여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하셔서 요새 어땠어? 아, 이게 되게 힘들었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실 만한 그럴 공간이 필요해서 이 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쉬셔야 우리 시민들도 좀 더 편안하게 시민의 발인 여러분들께 의지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렇게 만들 때 이제 저 혼자 만들지 않고 이 앞에 네 분이 다 앉으셨잖아요. 김성규 국회의원님이 국가에 가서 돈 좀 내놓으셔. 그래서 돈을 왕창 받아오셨어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분 도의원님 오셔, 유광국 도의원님과 김규창 도의원님 오셨는데 도에서도 또 우리 운영비님 분이 막 가져오십니다. 부탁 좀 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시정을 맡은 제가 예산이 저는 만들 수는 있는데 의회에서 잘리면 안 되거든요. 잘라주지 말고 더 많이 잘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 박시선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만큼이나 이게 따뜻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택시 쉼터 들어가서 이제 돌아볼 건데요. 이렇게 피곤하신 사이사이에 여기서 쉬시고 서로 동료들과 정을 나누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여주 시민들의 발로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렸습니다. 이 택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신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둘, 셋.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분 여러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이름표 위에 저 남바가 다 있네. 그러니까. 차량 남바가 다 있고. 주민등록. 그럼. 주민등록들은 우리. 개인 택시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꽤 늘어나는 거죠? 개인 택시들하고 해서 한 뭐 두세 명? 우리 최고령이 몇 살이세요? 지금 최고령이
일은 넘으셨죠, 무조건? 일은 넘었죠. 80 되신 분도 있어요? 76세. 76세? 78세.